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원익PN입니다. 원익PN이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원익PN의 상승 계속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있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원익PN의 경쟁사들, 이 경쟁사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금 회의적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원익PN이 그럼에도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오늘 좀 멈추면서 주춤거릴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다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원익PN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원익PN이가 급등세가 나왔는데 아마도 가장 좋아하셨을 분은 제가 보기엔 김민수 대표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초였죠. 8월 초에 한 달 정도 전에 원익PN이를 김민수 대표님이 이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아, 결국에는 수익이 지금 뭐 계산을 해보면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그때 샀다면, 그죠? 말씀해 주신 대로 샀다면 50% 정도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보셨을 텐데, 자, 원익PN의 상승 이유를 뭐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죠. 네, 그런데 왜 부정적으로 보나요? 그러게요. 네. 반전인데요? 네. 일단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아야 되나요? 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볼 때가 아닐까 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 특히 뭐 급속 충전이나 무선 충전 이런 쪽으로 좀 더 개선된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회사가 어디겠느냐라고 봤을 때 원익PN이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회사의 정확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원익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지금 하는 일이 2차전지 장비 쪽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 이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7% 정도다 보니까 이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상황들이죠. 특히 자회사가 있는데 P&E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네.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같은 모멘텀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아파트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아파트의 주차 면수가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를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필수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차 충전은 앞으로 또 하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인데, 솔직히 여기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눈이 떠지는 종목은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쪽이 SK 쪽으로 핀수가 돼서 나오는 회사인데 코넥스에 거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매도가 거의 뭐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마 앞으로 성장은 이 회사가 더 많이 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네. 그냥 코넥스입니다. 그리고 네. 그 밖에 뭐 에스트래픽이나 아모센스 이런 회사들도 같이 어제 주가에 대한 조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PN이가 주가의 동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자회사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끌고 있는 상황들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 특히 지금 실적 대비 한 2,300억 정도 나오는 순익 대비해서 시총이 5천억 대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어떤 해자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회사의 모멘텀을 좀 충분히 받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가격대는 무리하게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8월 초에 대안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원익PN이 뭐 충분히 좀 상승이 나왔고 뭐 이슈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 일단 만약에 그때 매수하셨다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으신데 원익PN이 왜 어떤 이유인가요? 오늘 대표님 왜 먼저 하시나 했네요. 네. 항상 먼저 양보를 하시다가 네. 오늘 많이 웃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전기차 충전 모멘텀이 7월 14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님 말씀하셔도 50% 그리고 7월 14일부터 보게 되면은 거의 70%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70%가량 올랐다고 해서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불꽃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만치 않은 경쟁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에 어쨌든 노출된 회사, 그러니까 방금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그넷 EV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첩이라는 회사도 있고 지금 PNE 솔루션즈 이 회사도 PNE 시스템즈 이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다 지금 누가 좋은 회사인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PNE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전체 매출에서 20%가 일본을 포함한 해외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혼다, 그리고 2019년은 도요타 급속 충전기 납품업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뭐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 좋은 회사라는 부분들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시그넷 EV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신세계 쪽과 상당히 연관성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적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가 55%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회사의 그러니까 시그넷 EV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또 어느 회사냐면 대유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유플러스가 완속 충전기 생산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완속 충전기가 그 죽전 이마트 가면 주차장에 시그넷 EV 제품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마트라든지 마트 쪽에 충전기를 확대하게 된다라면 이 시그넷 EV 그 대유 플러스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시그넷 EV 같은 경우는 국내 충전기 시장의 70%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급부상한 회사 대형 채비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 시장에서도 7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그넷 EV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또 급속 충전기 시장 50%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성과가 상당히 좀 괜찮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형 채비. 대형 채비 같은 경우 서대 말씀드렸듯이 국내 1위 급속 충전기 제조업체인데 이 휴맥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각이 됐었는데 또 카카오도 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호재가 있는데 그 테슬라 한국 내 충전 시설 납품권을 이 회사가 수주를 했고요.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 되는데 또 이제 현대차 초급속 충전소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형 채비도 그렇고요. 시그널 EV도 그렇고 이 PNE 시스템즈도 그렇고 제가 정한 제목처럼 누가 좋으냐 이런 자랑 대회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을 펼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그러면 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는 다른 경쟁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면서 원익 PNE 네. 쏠리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만만하게 매매할 회사가 어딜까라고 그러니까, 봤을 그쵸. 때, 앞서 뭐, 대유그룹이나 그 관련된 쪽보다는, 약간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움직인 게 더 특징적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어제 휴맥스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움직이게 되면 휴맥스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뭐 지금 그쪽이 아니죠? 지금 오늘 종목이?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원익 PNE 일단은 두 분이 뭐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충분히 또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으니까요. 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원익 PNE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이제는 좀 멈춰지게 될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